이게 유선지인데 이게 기름종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너무 좋아. 덜 묻어요. 엿이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소금을 바로 뿌리면 소금이 간이 확 빼서 무가 맛이 덜해요. 맛이 있지만 설탕을 아주 살짝. 소금은 설탕을 왜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단맛을, 무의 단맛을 조금 보완해주면서 짠맛을 이기는 게 단맛이잖아요. 맨 밑에 북어 깔아요. 이 양념한 대로. 자, 등이 다 밑으로 가게 이렇게. 닭고기는 여보 봐요.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얇게 옆으로 이렇게 썰어. 네. 갖다 놓고 이렇게 팔 벌리는 거야? 그 다시 하시라고. 나는 오늘 당신이 정말 얼마나 잘하나죠. 오늘 볼 거야. 빨리 하세요. 알았어. 자, 이제 제가 프라이팬 갖다 놨으니까. 알았어요. 하세요. 알았어요. 뭐 찾으세요? 오케이, 빨리 해봐요. 잘난 척하지 말고. 감수야, 그러면은 같이 막 저기 또 이거 조청. 이게 조청 아니야? 이게 조청 아니야? 식용유를. 식용유. 조청. 이거 너무 돼지. 갱년? 강정할 사람이 호떡만 먹어. 뭘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자. 여보, 이거 엿을 먼저 녹여야지, 그지? 이거 우리 갱년? 깨서. 그냥 녹으면 오래 걸린다, 이거지? 이거를. 찢어지네. 아이, 괜찮아. 자근자근 이렇게 깨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데워주면서 계속 녹으라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녹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돼져요. 그래서 저기 뭐야. 전자레인지 하면 안 되겠네. 돼져서 그렇지. 나중에 이게 강정했을 때도 빡빡해져. 꼭 이렇게 중탕으로 이렇게 녹이게. 됐어요. 네, 설탕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넣을래? 조금 넣어요. 너무 다를 것 같아서는. 달지 않아요. 이 갱엿이 그닥 달지 않아요. 두 개면 돼. 하나, 두 개. 가만 두세요. 들쑤시지 말고. 아직 젓지 마세요. 가만히 놓게. 설탕이 들어 이렇게 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보세요. 아직 안 뜨거워졌어요. 이제 달아올라요. 조금 불을 기다릴래. 조금 세게 약화해서. 야, 드디어 끓기 시작하네. 그럼 불 낮춰야 돼요. 낮춰요? 자, 그럼 이제 자유를 이럴 때 이렇게 좀 살랑 저어요. 이렇게 너무 해주면 실이 되니까 이제 설탕 덩어리 없이 아직 안 떨어지죠. 네, 싹싹싹싹 이렇게. 가만 있어봐, 얘기야.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해봐요. 우리 사람도 웃기네. 내가 그것도 찍고 하려고 그랬더니 해봐. 자기가 뺏어서 하네. 타지 않게 이렇게 해라, 이러니. 그렇죠. 이게 여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저으면 이게 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알았어.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떠 있는 요게 막이 그게. 없어져야 돼. 녹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되잖아요. 이렇게 설탕이 녹았죠? 지금 봐봐요. 이렇게 설탕이 이렇게 됐잖아, 딱. 내가 비법을 하나 이렇게 줄까?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넣어. 이게 뭐야? 식용유. 그러면 조금이 아니고 많인데? 한 숟가락 정도. 그럼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잘 떨어져. 윤기도 오케이. 나고. 그냥 그 저 국물에다가 그 조청만 해서 넣으면 식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식용유를 조금만 넣으면요, 요거 진짜 큰 팁인데 서로 잘 붙은 다음에 칼질할 때도 똑똑 떨어져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윤기가 반들반들 나서 식감을 좋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잘 붙지 않아요. 유연성을 줘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자, 그런 다음부터 이거 녹았죠, 지금? 기름이 여기 이렇게 흐르죠? 기름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섞이도록 해줘야 돼. 요 식용유가 섞이도록 한 방향으로. 근데 기름이 이게 섞여야 되는 섞이도록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까다로 이렇게 해서 잘 놔둬봐요. 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섞여드릴게, 이거.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으면. 우리 이제 수술할 때 옆에서 수술 주고 말 많은 선배가 질
미워? 진상이거든. 그러니까 요새요 어디서 생긴 자신감인지 몰라요. 아이들처럼 무조건 내가 한대요. 무조건 본인이 한대요. 이게 이렇게 저으면 된다 하는 거하고 저 봐가지고 느끼는 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렇게 또 뭐 고도의 무슨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긁는 것도 왜 다르냐? 당신이 하는 거는 깨끗이 긁히는데 내가 하는 거는 시원찮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자꾸. 아니 가장자리 이렇게 하면 누러 캐러멜이 되잖아요. 설탕은 이게 연소가 되면 캐러멜이 되는 거 알죠? 네, 색감 어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넣으세요 이제.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자, 이런 상태. 섞인 게 기준이란 말이지. 이렇게 똑똑똑 또 이렇게. 지금 넣으세요. 그지? 아,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 됐어요. 집어넣으라고. 끓으면 안 돼. 끓으면 딱딱해져요. 네. 이거 집어넣으라고. 이게 끓으면 안 되거든. 기름이 다 섞였잖아, 그죠? 아, 이게 또. 빨리 넣어요. 이게 굳으면 안 된다니까. 미치겠네. 이게 시간을 맞춰야 돼. 딱딱해져.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 이거 빨리 다 끓잖아. 천천히 한다. 더 천천히. 가위 거기 있잖아. 가위. 어디? 가위 어디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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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아 진짜 애들 같으면 한대 때려 죽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 조청이라는 건요 메갈을 가지고 이렇게 조려서 만든 거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만 과열되면 그건 아주 딱딱해져요. 돌처럼 굳어져서 오히려 더 먹기가 나빠지거든요. 그걸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끓기 직전에 재료를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이렇게 연성화되지 않아서 실같이 막 그렇게 빳빳한 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얼만큼 기울어? 줘보세요. 내가 양을 봐줄게. 끓으면 안 돼. 절대 끓으면 안 돼. 끓이면 엿이 되는 거니까. 끓인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게. 끓여서 이렇게 녹인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빨리 뒤집어야 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비벼주듯이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알았어. 자, 이게 정확한 계량이라는 게 없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엿이, 여분의 엿이 없어야 돼. 여분의 조청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 요거를 다가면서 조청에 맞춰서 이 재료를 넣는 거지. 여분의 조청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봐봐. 지금 이렇게도 조금씩 늘어나죠?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아, 늘어나는 게 없어야 된다. 어렵진 않은데 여기 딱 붙어 서서. 됐어. 이렇게 봐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들었을 때 바닥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여보, 봐봐.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도 엿이 아무도 있지. 이런 정도로 가야 제일 잘 맞는 거야. 오케이. 집사람이 그랬잖아. 여기 보라고. 여기 저 그 조청의 어떤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그건 결국 다 사이사이 스며들어가고서 이렇게 접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완벽하게 양을 딱 맞춰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제일 정확해요. 자, 하나 먹어봐. 됐어요? 이 정도? 네, 됐어요. 알았어, 정도. 설탕 정도 맛있었어. 오케이. 됐죠? 이제 부어. 자, 여기다 부어. 보세요. 부어. 여기다, 여기다 밑에다 내가 랩 깔았어. 여기다가 쭉 부어요. 아주 갱년식 기가 막히게 묻었다. 이렇게 명절 같네 진짜. 그래도 사돈 집에 보내야겠네. 가만히 있어봐요. 그동안 당신은 이거를 씻어와야지. 씻어와요.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색깔이 달라서 이거는 이게 달라요. 이게 유선지인데 이게 기름종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눌러줘. 평평하게
이렇게. 이게 여보 유선지가 꼭 미리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이게 기름이 맥인 종이니까 덜 묻어요. 엿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자, 깨끗하게 잘 됐죠? 이렇게 하면 돼. 백엿이 기가 막히게 묻었다. 아이고. 끝내주네. 이건 누가 만들었어?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굳히면 돼. 이게 너무 굳어도 부러지니까. 잘라. 좀 이따 잘라야 조금 이따 잘라야죠. 응, 이따 놔둬. 오야. 이번에 뭐 하실래요? 그러면 또 이제 검은 깨로 한번 해보지. 땅콩 해봐. 콩이니까 땅콩. 땅콩.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혼자서 다 할 거야. 혼자서 다 할 거야. 됐어요. 요 기다리는 거야. 저으면 뭐 생긴다고? 실. 이 끓기 시작하면? 응. 야, 이건 재밌네. 이제 그만해. 이거 아직 거품 안 섞인 거. 거품은 아니야 아니야. 거품 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놓을게. 이걸 다 넣어. 응. 다 넣어 다. 다 넣어. 빨리 넣어 다 넣자 빨리. 잘하네. 하나만 더 해. 그렇지. 봐봐 프라이팬 한번 봐봐. 정말 깨 메뚜기 안 묻었잖아. 이렇게 봐. 이렇게. 응. 그렇게 해야 돼. 와, 그러니까 또 더 예쁘지네. 야, 괜찮다. 어? 모양이 괜찮다. 내 아버님 산소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야겠네. 뭐든지 한 대, 뭐든지. 조금 더 있어도 돼, 열이 있어서. 그래? 너무 윤기 있게 잘 됐죠? 따끈하네. 그걸 얼굴, 여보 이렇게 열기를 볼 때 얼굴 대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대보면 어? 이 손에 화기가 느껴지잖아요. 얼굴에 더 잘 느껴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한 3cm 정도. 예. 너무 크면 먹기가 어려워요. It's just 3cm. 너무너무 가늘게 꽉 눌러야 돼, 그걸. 어, 그렇지. 지렛대 마냥, 그렇지. 잘 잘라졌다. 최고 최고. 아저씨가 오늘 너무 잘 튀겨주셔서 여기 아주 그냥 희한하다. 여봐 이거 봐. 잘 됐어. 조금 더 굳어야 될까? 조금. 이거 봐. 맛있냐? 맛있어. 잘 됐죠? 아유 잘 됐네. 그죠? 기가 막힌데 여보 이거는? 이거 봐. 이거 봐. 예쁘게 됐지? 완전히 완벽했어요. 조금 두께만 조절됐으면 어쩌면 딱 붓기도 그렇고요. 엿의 양도 그렇고 농도도 그렇고 딱 좋아서 제가 써는데요. 사락 소리가 나니까 와 이거는 정말 무슨 오페라 유령에서 나오는 막 올라가는 그 노래 소리처럼 저를 막 좀 흥분하게 했어요. 너무 잘 됐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강정 만드는 일 걱정 하나도 없네. 나 시켜 먹으려고? 아유 이렇게 내가 할게 하는데. 뭐 시켜 먹는다기보다. 맛있네 진짜. 해주면 되지 뭐 내가. 여보 그리고 이런 조청 쓰고 나서는 이거 조청 지금 항아리에 있는 거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이리 와봐 여보. 어? 항아리 그거 쓰잖아. 어. 가장자리 이렇게 닦아놓지 않으면 여기에 곰팡이 생겨요. 그렇지 그렇지. 꼭 닦아놔야 돼 이렇게 해서 마른 행주를 꼭 쳐서 가장자리 붙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썼으면 쓴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 이 양반은 어디 갔어? 그거 강정 그거 해주고 또 도망갔구나. 아 진짜 못 말려. 박 어디 갔어? 아, 중국 아빠. 어? 왜? 이거 좀 도와줘봐. 빨리 얼른. 빨리. 빨리 와봐요. 뭐가 해? 빨리 와보세요. 이것만 좀 도와줘. 그거 강정 그거 했다고 또 얼른 갔어요. 여보. 다 뭐 아니야? 어?
배추 조명 나박김치 담을 거거든요. 어? 이 설에 꼭 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나, 당신이 나 좀 어떻게 달라고? 배추 좀 시쳐주면 어때요? 이게. 세시 음식이라고 그러죠. 이 명절 음식은 전도 기름에 지지죠. 떡이나 떡국이나 뭐든지 이런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육류를 많이 먹는 때잖아요. 아무래도 느끼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떠먹으라고 나박김치라는 걸 하는데. 글쎄 제가 나박김치 하는 거 옆에서 많이 보고 아마 조금 다듬어 준 적은 있거든요. 먼저 보니까 뚝딱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뚝딱 해도 되는 건가 보구나. 쳐주세요. 이건 뭐. 응?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보. 어떻게 봐봐요. 이게 아, 이렇게 봐. 말을 듣고 해봐. 뭐든지 혼자 한다고. 잘 씻으면 되지. 자 이렇게 아니 궁뎅이를 이렇게 잘라. 어, 자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일단 이건 오늘 나박나박 한 이파리 이파리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 손으로 아주 이렇게 주물르세요 몸을. 그렇게 미끌미끌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아, 배추 이파리 부분도 쭉 벌려서 해야 돼 아빠. 이렇게 주름이 좋잖아요 배추 이파리.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이렇게 다 벌려서 이런 데 유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서 지금 만져보세요 이렇게. 뽀득뽀득뽀득하죠? 뽀득뽀득하네. 뽀득뽀득. 왜 설거지 잘했을 때처럼 뽀득뽀득 소리 나게. 어우 되게 미끈닭대네. 작은 것도 속이 미끈미끈대네. 이제 그만해요. 응, 알았어. 나오세요. 내가 마무리할게. 이것도 미끈미끈대. 하세요. 오늘 처음 씻어본 거예요. 예, 해보니까 정말로 미끈당미끈당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이물질이 씌워져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씻어야 되겠죠. 배추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배추도, 이걸 아, 여보 그냥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나박김치니까 썰어야지. 그렇죠. 이것도 나박나박 썰는데 이파리 부분하고 줄기를 따로 해야 돼서 팁이 있어요 이게. 이게요 보통은 조금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달라서 절여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걸 같이 해놓으면 배추는 짜지고 줄기는 저 간이 맞더라도 또 배추가 슴슴하면 줄기는 간이 안 배이잖아요. 그래서 줄기 따로, 잎 따로 이렇게 절이는 거죠. 여기가 자, 줄기? 여기 이파리예요. 오, 맞아. 네, 여긴 줄기예요. 보고 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는 줄기고. 네. 자, 요거는? 요거는 잎사귀고. 잎사귀. 잎사귀가 아니라. 잎사귀. 이 경기도 사투리.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런 사투리도. 왜? 이제 손녀가 보면 할아버지는 말도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들수록 이제 그런 걸 재바르게 잘해야지. 헤헤. 자.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따로 넣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감실 제대로 하나? 내가 감실을 하나하나 보려고 저렇게 잘랐다고요? 제대로 하나하나. 아니 못 살아. 이거는 줄기야 이파리야? 이거 줄기. 그거는 줄기예요. 작지? 이건 헷갈리네. 사실 이 준비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게. 다 됐어요. 어우 무가 쪽수리 나는 게 좋네. 무가 겨울 무는 아주 최고로 맛있을 때잖아. 근데 이게 무가 부위가 있다. 요 파란 부분 있죠? 여긴 단맛이 많아, 당질이 그러니까, 많아. 그래서 요 부분은 생채나 이런 거 해먹고 우리 옛날에 그냥 그럴 때 먹었잖아. 이거는 그거. 땅 밑에 오래 있어서 질소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맛이 이거는 없겠네. 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 맛이 없겠네. 이렇게 먹으면 되지.
자, 봐봐 여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등분 하세요. 어? 어떻게? 3등분. 이렇게. 가로세로. 어. 이게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서 나박김치예요. 떡국에 맞춰서 같이 먹는 거라고 같이 이렇게 나박나박나박 썰는 거예요. 너무 얇아도 나중에 소금 쳐주면 후들어져서 막 시원한 맛이 덜해. 그러니까 두껍다. 한 2mm? 3mm? 2mm, 그 정도. 3mm. 네, 그 정도로. 자, 이렇게. 요런 정도 두께, 여보. 요런 정도. 얇잖아, 그거. 얇어? 얇지. 응? 난 얇지 않다고 생각해. 시원한 맛이 훨씬 덜해요. 물과 두껍고 얇고가 일정하지 않으면 얇은 부분이 빨리 물러서 김치가 물러진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어디 봐요. 여보, 이건 너무 잘잖아. 이러면 잘라고 조사놓은 것 같잖아. 아니, 그렇게 자르려면 3등분 하려면. 여보, 이게 3mm, 3cm예요? 아이고, 참네. 맛있게 모이게. 그래? 그렇지. 조금 음식은 나긋나긋 좀 해야 먹을 맛이 있지. 그걸 그냥 입으로만 다 한다고. 이렇게 너무 음식이 지저분해서 조사놓은 것 같아. 응? 알고. 그만 주워 먹어. 아유, 복대기 마냥 왜 이렇게 주워 먹어. 이제 절여야 하는데, 자, 이거를 소금을 바로 뿌리면 소금이 간이 확 빼서 무가 맛이 덜해요. 맛이 있지만 설탕을 아주 살짝, 설탕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소금을 설탕을 왜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단맛을, 무의 단맛을 조금 보완해주면서 이제 소금을 바로 뿌리면 소금의 쓴맛이 배이니까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그걸 그래서, 좀 가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짠맛을 이기는 게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무 좀 먼저 이렇게 해서 아주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배추 줄거리를 먼저 자려요. 딱 여기 소금 치는 거. 뭘 달라. 뭐든지 자기가 한대. 하지마, 자! 아유, 참네.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걸 확 너무 소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뒤를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간제비처럼? 그러면 이렇게 딱 소금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도 이게 다 이게 안 들어가지. 저건 내가 부릴게. 안 나와. 왜 안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손에서 안 나와. 일부러 그러는 거구만. 그 자꾸 치대면 안 돼. 아유, 나 정말 애도 아니고. 왜 못하게 그래. 자,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여보. 이렇게. 방향을 봐가며 해야지. 알았어. 여보,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반만 주면 돼, 시간을. 그렇겠죠? 그래서 다 같이 절이면 이건 너무 후들어지면 시원한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한 20분이나 30분 있다 빼. 헹궈버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내가 나른하게 되는 걸로.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면 되지. 김치의 맛은 똑같은 수분의 양을 가졌을 때 가장 시원한 맛을 줘요. 그래서 따로 절여서 절이는 시간을 따로 하죠. 자, 여기다 싸서 넣을 배부지기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어디 가라고? 자, 생강을 얇게 밀고. 그건 뭐야? 국물 내는 거야? 네, 국물 낼 거예요. 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이런 걸 늘 했잖아요. 나박김치가. 그럼요. 맛날 당신 이거 쉬워서 맛없다고 뭐 어째서 맛없다고 타박하잖아. 그러니까 먹을 때 싱거우니 짜니 이건네 아니건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좀 놀란 것 같죠? 이렇게 과정이 많어?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집사람이 뚝딱 해내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내가 도와줘서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가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 생각한 그 과정보다도 더 그 세부 과정이 복잡하게 있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참 집사람이 글쎄 그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그 대단한 부분이 있구나. 생강은요, 마늘 양의 3분의 1만 넣으면 돼요.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발효가 일어나서 발효가 일어나? 어, 생강이 들어있는 쇼가오르라는 성분이 발효를 일으켜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오히려 빨리 쉬어지니까. 아, 그래? 많이 넣지 마세요. 어. 마늘은 넣고 가루로 썰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국물이 탁해져, 마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로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건 뭐야? 국물 내는 거야? 네, 국물 낼 거예요. 이걸 다져 넣으면 뿌여지니까. 아. 물김치니까 이거는 맑게 돼야 되죠. 아. 뭐. 이 간할 물. 자, 그럼 이게 해보지. 김치 국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효소예요. 과일들로. 아. 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사과, 배, 돌배 이런 것들로 놔둔 효소거든요. 그다 이제 효소로 단맛을 간을 맞춰요. 소금을 조금 넣어요. 밑간에다 맞춰 놓자고 이렇게. 어때? 이거 어떤 냄새 떴는데? 이거 새우젓이에요. 짜지겠는데? 그치, 새우젓을 이렇게 여기다가 꼭 짜서 국물만. 이거 색깔 낼 건데 고춧가루를 그냥 넣으면 거칠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불릴 거예요, 이거. 국물을 위주로 쓰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운 빨간 물을 내는 거예요. 배를 갈아 넣는 건 단맛을 좀 주고 싶어서요. 갈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손을 다치지. 아니, 안 다치게 할 이렇게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낮아 손을 다치잖아요. 세우면 길이가 길어서 덜 다치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단맛을 이렇게 효소하고 자연에서 주는 단맛을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시간이 됐나? 어, 이거 봐. 여기 지금 무가 이렇게 나른나른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아까보다 좀 숨이 좀 죽어서 말 잘 듣게 생겼죠, 이거 봐. 그지? 그죠? 나들나들해졌죠? 요럴 때 이제 물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물이 나왔잖아, 이거 봐. 그지? 다 주물르면 손에 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쏟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샤워기로 한 번만 샤워시키세요. 그래. 너무 많이 하면 단맛이 빠져서 안 돼. 응?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소금기만 여보 나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대강을 시켜주세요. 요걸로도 간이 간을 맞춰야 되니까. 알았어요. 자, 여보 뭐부터 시켜야 돼 이제? 잎이 먼저 주로. 이거 먼저. 그렇지. 그 줘보세요. 이왕 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자, 배추는. 아까 무는 슬쩍 씻었죠? 배추는 다 씻어야 돼, 이렇게. 이 짠기가 이 켜켜켜 다 있잖아요. 이걸 치르지 마세요. 이렇게 살랑살랑 그래, 해서. 그래, 알았어. 아, 그 내가 씻는 데니까. 아이고, 참. 아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아니, 제대로 씻어야지. 그걸 털기만 털면 어떡해.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그 손에 들어가 하나하나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털지 말고 문지르면 안 문질렀어. 자, 이렇게 보세요. 누가 배추를 이렇게 뜨신 물로 씻냐고. 찬물로 씻어야지. 뜨거운 물 나오지. 아까 찬물 나오지. 뜨거운 물 났으니까 그렇지. 뭐 아까 찬물 나오던 게 그렇게 나와요. 찬물로. 어우 시려. 손 시렵죠? 응. 무진이 시인데? 계속 이렇게 놓고. 그래도 찬물 해야지. 뜨신 물이 하면 후들어져서 안 돼. 짜긴 짰어, 저. 자, 이렇게 봐. 좀 털고. 내가 털게. 왜? 무슨 병일까, 이게? 아유. 아유, 오늘은 좀 성가셨어요. 다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사실은요, 되게 성가셨어요. 왜냐면 김치 담고 막 이런 일들이 씻어야 되고, 절여야 되고, 큰 그릇도 나와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잘 보고 제가 필요한 걸 도와주면 좋은데 무조건 내가 그러니까 저는 소금 잘못 칠까 봐 걱정, 깨끗이 안 씻을까 봐 걱정. 아이, 오늘은 좀 별로였어요. 여보, 이거 미나리. 이게 여기 물에다 깨끗이 이파리 딱 다듬어서 이파리는 띄우고. 쓴맛이 돌아서 안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깨끗이 씻었잖아요. 이게 미나리깡이 좀 개운치 않으니까 식초를 한 물에 한 10% 정도 넣은 데다가 중공속 찍어구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30분 담가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쓰면 돼요. 와, 나 이렇게 봐, 손 대지 마. 자,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죠? 아, 나박김치. 그렇지. 자, 여기다 파는 넣지 마세요. 파? 미나리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파하고 상극이야? 상극이 아니라 파가 들어가면 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만 상큼하게 이렇게. 밖에 넣어놨다가 여기 거품이 이렇게 뽀글하게 하나 생기면 그때 냉장고 넣으면 돼요. 그게 발효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익었을 때 그때 넣으면 어때요 맛이? 지금 약간 단맛 있고 그 아까 그 뭐 이 새우전 맛은 없네. 그죠?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간이 딱 맞았어요.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건건하기도 하고 좀 찝찝하기도 하죠. 그죠? 난 이런 게 좋아. 그죠? 그죠? 이 간을 딱 혀에다가 딱 이렇게 새겨 놓으세요. 어? 이게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묶어요. 이거 큰 덩어리라 뭐 흘러나와. 묶은 다음에 봐봐 여보 이거를 한쪽 구퉁이에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당신 좋아하고 이게 명절 때 학생들 오고 그러면 당신 세배 오면 아, 뭘 뭐, 좋아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이거 강정, 북어 강정, 다시마하고 북어하고 조린 거 이거 강정 미리 해놔야 식구들이 와도 이제 그저 척척 안주로 내면 되니까 사실 이게 궁에서 옛날 그 임금님들이 이제 주한상을 볼 때 술안주를 차리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 임금님이 굉장히 미식가셨대요. 새로운 맛도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그분의 주한상에 빠지지 않았던 사실은 이 새 밑에는요 막 봐야 할 일도 많고 왜 바깥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왜 미리 세배 오는 분도 많고 이렇게 좀 만들어줘서 그냥 밑반찬으로 쓰시면 장조림 꺼내 쓰시듯이 그렇게 쓰셔도 아주 좋아요. 이 머리는요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세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느러미가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아 잘라내라. 자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거를 길이 한 5cm에 이렇게 이거를 물에다 축이면 좀 편하긴 할 수 있는데 단 북어 단맛이 빠져서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앙당 물고 자르세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왜 북어였잖아요. 맨날 펑펑 두드려서 그거 두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나? 뭐가 이쁘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살고 있나 싶어서 여기다가 이 북어를 아까 물에다 안 씻었죠 여보? 안 씻었죠. 이건 머리 삶은 물을 물에다가 이 북어를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씻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간이 배게 간도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여기다 맛을 좀 북어 맛을 좀 더해주고 간도 좀 이렇게 이거는 물에 살짝 씻어서 할 거예요. 자, 북어 크기 정도 되게 북어하고 똑같은 크기로 북어 머리 약간 자른 거 있죠? 뭐 그거 그냥 물에 넣고 삶은 물이에요. 여기다가 이거를 한 5분 정도만 담아주세요. 딱딱한 기만 없어지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준비 먼저 해놔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닭 다리살이에요. 요거 껍질을 꼭 벗기세요. 닭 껍질은 이렇게 다 벗겨내야 돼. 무슨 요리를 하더라도 닭은 껍질은 드시지 마세요. 자, 이게 등 껍질 있는 쪽이에요. 껍질 있는 쪽은 밑으로 가게. 바짝 높은 온도에 구우세요.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야 여기 남아있는 기름도 빠져나가요. 어느 부분이 밑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여보? 껍데기 부분. 다 익은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제일 잘 익었다, 그게. 이게 저 다 졸였을 때도 허덕거리지가 않아요. 맨 밑에 북어 깔아요. 이 양념한 대로. 자, 등이 다 밑으로 가게 이렇게. 다
닭고기는 여보 봐요.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얇게 옆으로 이렇게 썰어. 네, 3개를. 그렇죠. 북어나 다시마가 많고 닭고기는 전체 양의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해놓으면 아주 밑반찬으로도 쓸 수 있고 훌륭한 안주죠. 이거 당신 드셔보시면 아 이거 할 거예요. 여기에 아까 조청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조청에다 맛간장. 맛간장 이렇게 좀 넣고 어? 매실청. 이렇게 효소를 넣어주면 더 살균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당신 좋아하는 그거 북어 다시마 포강정이고요. 자, 이거는 약과 가고요. 네. 아이고, 배가 다 들었네. 여기에 전과들 들어있어요. 고기 안주들 들어있어요. 그래요. 자, 아이고. 아유, 애쓰셨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먼저 따라줄.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가득, 첫째는 가득. 감사합니다. 어. 자. 올해 한 해 괜찮은 한 해였죠? 그러게, 즐거웠죠? 그러게 말이야. 손녀도 태어나고. 그지? 자,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드셔보세요. 북어. 닭강정. 우리 엄마는 북에 그랬다. 북에. 엄마 생각나요? 북에. 아주 뭐 술안주도 최고인데. 술안주 최고야. 그죠? 쫀득쫀득해서. 별 양념 안 해도 북어에서 나온 맛, 달콤한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맛있어요. 물김치도 드셔보세요. 이거 당신이 담은 건데. 간이 아까보다 좀 어떤가? 맛있어요? 올해는 뭐 당신 도와줘서 입도 하나도 일 같지 않게 했네. 앞으로 계속 도와줄게. 올해도 작년만큼만. 이거를 잠깐만 장갑 빼!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불 여기다 할까? 불 여기다 할까? 아, 나 신경 질리려고 그래, 지금부터. 기름을 줄여야 되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갑 빼. 장갑 빼, 빨리. 빨리 장갑 빼봐. 아, 그 장갑 있다며. 아, 쟁반 꺼내. 거기서 빨리. 쟁반 꺼내. 받아. 김솔 저기 내가 꺼내놨어. 저기 김솔 갖고 와. 어딨어? 거기 있잖아. 어떻게 생긴지도 뭐. 손잡이 있는 거 갖고 오라고. 석주! 아! 손잡이. 아, 씻어놨잖아, 거기. 손잡이. 와. 어, 빨리 갖고 와. 아, 이게, 야, 이 안에 소리 있으니까 어때? 무슨 그릇인 줄 알았잖아, 이게. 빨리 갖고 와. 알았으니까 빨리 갖고 와, 같이. 몰랐죠. 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거 남자들 다 그래요. 집안에. 부엌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 너무 뒤져봐도 스트레스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도대체 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거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거 불을 켜야지, 일단. 아니, 불을 왜 지금 크냐고! 그거 바르고 이렇게 굽지. 진짜 신경 질러 죽겠네 진짜. 아니 그거 그래나 저러나 굽고
하고 껴. 하고. 한쪽. 아 시끄럽고 빨리 이거 하나만 껴. 이쪽은 필요해.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켜야지. 맛! 맛! 아니. 왜 이래? 아, 왜 이래, 진짜. 어, 나 정말. 아, 이거 나 못하겠어. 모르면서 손을 이렇게 말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는 거 있잖아. 그러면 모르면 좀 물어보던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아예 딱 넣어서 시작을 하면 못 쓰잖아요. 아, 진짜. 왜? 뭐가? 어, 냄새 좋다.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어, 이거 또 뭐야? 어, 냄새 진짜 좋다. 섞어줘. 손으로 좀 섞어. 그리고 기다려. 어우. 자. 이것도 너? 아우, 답답해. 미치겠네, 정말. 답답하면 자기가 하든가. 시끄럽고, 빨리 여기다 이렇게 묻혀. 너무 됐어. 많이 묻혀. 다 묻혀놓은 거야, 내가 거기. 이렇게 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놔. 자, 그다음에 얘를 또 해서 얘 밑에는 안 하고 여기를 좀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은 그게 이제 묻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조금 더 넉넉히 넣어도 되고 빨리 해. 소금은 조금만 치자. 너무 많이 치면. 뭐 켰니? 뭐 연구해? 이거 보고? 어떤 거 켰어? 저렇다. 하이. 안에 쪽 걸로 하라 그랬잖아. 안에 게 봐봐. 올라오잖아. 오, 손 따뜻하다. 아니 그러면 바람을 좀. 손 따뜻하다. 어, 속도가 빨라져, 갑자기. 다 했어, 거의. 자르면 되지? 다 했네, 이제. 아유. 계란을 해야지, 이제, 계란. 계란말이 어떻게 하려고? 계란! 들기름을 쳐! 뭘 맨날 들기름을 쳐! 그럼 뭘 쳐? 진짜. 기름 안 쳐? 아, 진짜. 계란 후라이가 없네, 계란. 계란은 하나 있어야지. 저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냐? 응? 계란! 계란 맞게 하냐? 아, 이거 알... 둘 다 나으면 되는 거지. 뭘 얘기를 해주든가 그럼. 그러니까 얘기를 해놔. 어.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의 생각을 듣고 싶어. 계란을 트라이팬을 데핀다. 들기름을 친다. 그리고 계란을 깨서 눈다.
그리고 만다. 그거 아니야. 아우 나 답답해 미치겠네. 아 내가 하는 대로 좀 놔둬봐. 석준 아빠 그럼 계란말이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그릇을 하나 꺼내 빨리. 내가 하면 안 돼요? 여기 있어 내가 그릇을 꺼내줄게. 아니 후라이 하는데 무슨 그릇을 꺼내. 준 아빠 시끄럽고 여기다가 일단 해. 뭘 해 이게? 저 이게 다섯 개 되겠지? 돼. 계란을 여기다 깨. 다 나. 내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 좀 옆으로 좀 보내면 안 되나? 아니 내가 그럼 하나도 옆에서... 안 돼. 우리는 되지가 않은데. 아니 화만 내고 지금 자꾸 짜증만 내고 아까만 울라 그러더라. 왜 그렇게 따져봐가지고? 네? 그게 이해가 안 가. 뭐 나름 뭐 답답해서 그렇겠지만 아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아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아 왜 이래 진짜. 삼겹살. 그 왜 이렇게 주물러? 이따 양념을 넣고 주물러야지. 아유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는데. 손시려워서. 그러니까 너무 틀린 행동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는데도 이게. 저 되게 답답해. 저 막 눈물 날, 진짜로 막 이게 터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깨서 놓는 거나 자. 이렇게 해서 놓는 거나 뭐가 달라? 그게 똑같아? 어. 똑같지. 이렇게 해서 놓으려고? 어. 일단 얘를 저어야지.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게 돼? 자기 계란 맨날 그 말이 먹으면서도 몰라?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면 흰자 노른자가 따로 되잖아. 아니지. 여기 올라가 있는 걸 터뜨리면 되지. 터뜨리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답답해서.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걸 해줄게. 아, 진짜. 그렇게. 아, 진짜. 이걸로 해. 아, 진짜. 이거 뭐 저 누나 그냥 누나 가서 들어가서 터트리면 되는 걸. 신기해. 아유. 진짜. 아우, 답답해. 됐어, 이제? 와, 이게 진짜. 많이 이렇게 다 뒤 흔들어서 다 똑같이 섞어야지. 아, 진짜 미선이가 부럽다, 진짜. 처음에 결혼할 때 왜 하나 했더니. 박미선 씨는 요리할 때 우아하게 막 거실에도 앉아있고 조개 하나만 저 멀리서 조개만 까주면 너무너무 혼자서 알아서 다 했잖아요. 하, 정말 미선이가 부러웠어요. 저렇게 앉아있어. 저리 가. 이거 먼저 뒤집을 거 준비 안 했나? 뒤집을 거? 어? 이렇게 마를 거로 준비를 해놔야지 뭘로 마를 거야? 그렇구나. 뭘 봐야지 이거? 그러네. 아이고, 뭘로 갈지? 아 뒤집. 이걸로 한 손 손을 이렇게 같이 해. 우리 이쪽 장갑도 줘라.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 손을 이렇게 같이 하면 돼. 한쪽은 장갑 안 끼는 게 더 편해. 오! 소리 봤지? 어머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되는데 저 너무 많아서 내가 많이 했는데. 명란젓. 여기서부터 마를 거잖아. 마른 쪽에 잘라. 아 알았어요. 잘라서 이렇게 저거 놓듯이 군데군데 있어야지 뭉쳐 있으면. 그게 아니라 길자로 해갖고 말면 되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잘라 먹으니까. 바보, 아유 참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되나 봐라. 이거는 여기저기 던져놔야 돼. 그래야 이게 자기네들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말아야지. 오, 잘 익었어. 오. 잠깐만. 얘들은. 아, 뜨거워. 조심해.
어딜 만졌어? 아유 진짜. 잠깐. 저 이제 명란젓은 하나도 안 입었대. 아우 답답해. 자. 어우 뜨거. 아유 진짜. 안 말려. 아 뜨거. 됐다. 그럼 명란이 하나도 안 익었지 이제. 아 왜 또 펴? 이걸 뒤집어 갖고 익혀 갖고. 아니야. 아닌가? 몰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긁지마. 그럼 밑에 코팅 다 벗겨진단 말이야. 이렇게 갖고 뒤집으면 다 익지. 아 뜨거. 아 뜨거. 됐어. 요리가 완성된 걸 여기다 놓고 이제 접시를 갖고 와서 잘라서 담으면 되지. 그러면 칼. 거기 하얀 거 있잖아. 하얀 거. 어, 딱. 어? 하얀 거. 요거? 응. 오. 석진 아빠.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이걸 왜 갖다 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 그거 다 긁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옮길 때 다 부서질까 봐 그래. 그러면 여기다 올릴게. 아니 여기다 빨리 여기다 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길쭉하게 하면 되잖아. 왜 꼭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좀 먹어봐. 자. 예술이지? 맛있다. 깜짝 놀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좀만 줘봐. 간이 좀 안 됐어. 근데 진짜 잘 안 말리던데. 그거 어떻게 난 이렇게 그거 어떻게 똑바로 말지? 김밥 말듯이? 그 뜨거운 거를? 나 이해가 안 가 그거. 이제 다 된 거지 여기 이제 된장찌개 하면 되지? 얘 씻어야 되나? 그럼 안 씻어? 아 얘네들 좀 씻어서 팔지 이걸. 계속 씻게 만드네. 표고버섯도 씻나? 그냥 물어보지 말고 다 씻어. 알았어. 기본적으로 다 씻어야지. 이거 더러워 여기가. 어우 여기 더러워 끝에가. 그거 끝은 잘라내야지 석진 아빠.
힘들어. 나중에 파는 조금만 써. 아니 그걸 먼저 넣어? 된장은 안 풀고? 야채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지. 요거만 좀 깎아줄래? 아니 무슨 버섯을 먼저 막 넣고? 진짜. 아 순서가 뭘 중요해? 넣으면 되지. 순서 중요해. 된장찌개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이면 하루 이틀 빼고 다 먹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쭉 먹어왔으니까 그 맛은 제가 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죠. 와 된장 냄새 좋다. 너무 많이 넣지만 또 된장 짜. 어머니의 된장국, 홍서범의 된장찌개. 야, 진짜 한 치의 빈 오차도 없는 이 똑같은 크기.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시는 건 어떠실런지. 에이, 된장찌개 고춧가루는 원래 아니지. 넣는 거야. 에이. 오, 잘 끓어. 어우, 되게 짜게 생겼네. 이 먹어봐. 어우 짜. 솔직히 짰어요. 진짜 많이 짰거든요. 그게 이제 된장을 많이 넣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잖아.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저 정도 양에는 그러니까 두 배를 넣은 거예요. 두 배. 덜어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야 돼. 두 개로. 근데 너무나 또 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그걸 반으로 나눠서 희석을 시키자.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나누니까 이제 적당하게 맞았던 거죠. 이제 알았어. 석규야. 왜 입을 거야? 기다려. 아빠가 지금. 석규야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여기 우라병 났어. 아니 뭐가 됐든 빨리 좀 줘. 배고파. 저거. 아빠 주방에서 하시는 거는 그냥 커피 내리시는 거 그것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막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엄청 많이 했어. 야 오삼 불고기도 있어. 근데 그건 아빠가 한 거야? 다 아빠가 했지 오늘은. 돼 있는 거 산 거 아니고? 아 참나. 야 적은 거 봐. 오늘 재료 다 해가지고 아빠가. 아빠 엄마가 엄마 글씨인데? 엄마 글씨야. 글씨만 아빠가 부른 걸 엄마가 적은 거야. 얘들이 말을 안 믿네. 앉아 이제. 야 얘들아 앉아. 비주얼 보고 약간 맛이 있을까 막 이랬던 게 약간 계란말이도 약간 흐트러져 있고 막 저게 과연 맛있을까 했는데 일단 비주얼 보고는 약간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석희야 할머니 좀 모시고 와. 김치는 안 꺼내? 내가 꺼내. 석희야 할머니 모시고 와. 네가 김치 꺼내고 너 할머니 모시고 와. 허리 아파. 엄마 저 가운데로 앉으세요. 아유 엄마 오늘 깜짝 놀라실 거야 아마.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서.
벌써 입이 귀에 걸치기 시작하잖아. 맛있어서. 자, 그래. 명란 계란말이. 어제 아들이 해놓은 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명란 계란말이. 그렇게 좋아해. 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해. 아,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치신다야. 왜 이렇게 좋아해. 무조건 맛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 아니 은희 지금 맛있게 잘했는데. 아니 여러분 나는 조금 짰어. 많이 짜다는 거야. 근데 계란 먹기가 조금 짜서 그랬지 뭐든지 다 맛있었어요. 계란말이 맛있지 않아? 괜찮은데? 괜찮지? 그냥 맥맛. 아, 그게 맛있어. 역시 석희는. 왜냐면은 명란 많이 없는 쪽 먹었거든. 먹겠지. 자기 여기 먹어. 나 여기 먹을래. 왜 명란 위주로 명란. 그 명란 많이 다 명란이야. 명란 많은 쪽 먹으면 짜다. 명란 많은 쪽 짜다. 어? 지금 깜짝 놀랐지? 어? 밥을 좀 먹으면 이게 밥이야. 짜대 아빠도. 밥이랑 좀. 이거 오징어고, 이거 삼겹살.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졸도하면 안 된다. 아유, 진짜. 왜 걱정해, 나. 야, 할머니 꽉 잡아. 쓰러지면 큰일 나.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참 맛있게 만들었어. 맛있어. 왜 좀 맛있... 씹으신 다음에 얘기해주면 안 돼요? 환상의 콤비. 석주야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향구요? 얘는 이건 좀 고기 맛 난다. 아니 이건 엄마가 해준 거 맛 나는데? 많이 드시고 했는데. 아니 너무 단데. 솜씨도 좋다 그거야. 그 다음은 뭐야? 맛있어, 배고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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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거 맛있어. 그 엄마가 해준 거 그거 맞는다, 이거? 맛있어. 오늘 최고의 히든 카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머니의 된장찌개! 그 맛이. 엄마부터. 그래, 먹어볼게. 아니, 왜 젓가락으로 먹어? 밥 좀 먹고. 왜 짜지? 밥 좀 먹고 경험해서 그러는 약간의 시흥착오는 있었지만 이것도 맛있어. 이제 내가 안 해도 네가 감자해서 먹을 수 있겠다. 봐봐 그 말씀이 내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밥 먹고도 숟갈 하나도 닦을 줄 몰랐어. 몰라. 그냥 애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난날 먹어보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맛있게 다 했네요. 내가 80이 지금 넘었는데 아들 솜씨를 인제서 알았네. 많이 잘 먹어보고. 석주야 먹어보고 니네들 먹어봐봐. 먹어봐 괜찮아. 정말 물을 섞은 게 보인다. 비교해서. 너무 짜갖고요 어머니. 너무 짜서 한 소스를 두 소스로 나눴어요. 약간 맹맹한데? 맹맹한데? 이걸로 할 때는 맹맹해? 된장국이 아니 엄마는 되게 된장국 좋아. 아 된장찌개야. 된장찌개. 아 너무 국처럼 보여가지고. 비주얼 보고는 솔직히 별로 먹기 싫었어요. 그냥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야지 한 숟갈도 많이 하지 먹어요 만큼. 그때 깔린 거를 같이 섞어서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응? 나 괜찮아. 그치? 그다음에 두부를 같이 먹어봐 두부. 왜냐면 이거 두부. 어머. 고추장 우리 거 고추장 저기 고추장으로 만드는 저 고추장 예 밑에서 주신 거 그거 야 석준 엄마 이제 된장찌개 지어보면 예, 끓여 먹어도 되지 안 끓여도 되지 내가 잘했어 엄마 거보단 못하다니까 무조건 역시 이거 내가 직접 푼 거야 아빠가 구우셨대 기름칠해가지고 아 기름도 치웠어 아유 이거 드디어 하면 되겠다 이제 어머니 또 그러신다
어, 맛있어. 어, 괜찮아. 진짜 먹어봐. 니네 있지? 먹었어요. 이 기름 여기 약간 짜다 싶으면 여기다 털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짜. 어? 안 짜. 여기다 왜 털어? 안 맞아. 그 훈제한 그 향이 느껴지지 않니? 원래 집에서 김 굽는 게 맛있어. 그치? 생각보다 맛있어. 일단 다 맛있어. 맛있지? 맛 없는 건 없어. 그것도 좋아. 진짜. 아, 저는 정말 뿌듯하고 대견스러워. 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다 만족해. 아쉬운 게 없어.